신기하죠? 오! 오! 엄청 맛있어요. 따란. JJTV 구독 플리즈. 네, 여기는 또다시 치킨집 주방입니다. 반갑습니다. JJ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치킨집 주방에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튀겨 먹을까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튀기면은 어렸을 때 TV에서 막 몇 번 봤거든요. 되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튀김기도 있고 조리기구도 있고 다 있겠다.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오늘의 컨텐츠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튀김을 하기 위한 준비는 이렇습니다. 일단 튀김기인데요. 네, 튀김기를 보시면 온도가 보이시죠? 210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몇 도로 맞춰져 있냐면 지금 212도인데 좀 내려야겠다. 205도 정도로 이렇게 낮춰놓고 아이스크림 튀김은요 고온에서 빨리 튀기는 게 생명이라서 200도보다 좀 낮으면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브루스타에다가 기름 이렇게 부어놓고서 불 켜고 몇 도까지 올라가겠어요. 라면이나 끓여먹을 때 쓰는 거지 브루스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네, 남는 시간에 중간에 잠깐 들러서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보시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봅시다.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이랑 식빵을 사왔으면 어떻게 식빵을 넣고 닫아주고 식빵을 자,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 튀김 시작합니다. 자, 일단 아까 사온 재료 반죽을 해야 되니까 미리 튀긴 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튀긴 물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빵가루에 꼭 묻혀줘야 한답니다. 빵가루. 네, 빵가루에 묻히는 이유는 네, 그렇대요. 자, 좋아요. 이제 엑설런트를 잘 까고 까서 찌그러졌어. 이 각진 아이스크림이 튀기기가 좋아요. 왜냐면 모양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의 빵가루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빵가루를 많이 묻혀주고 빵가루를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거의 반죽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빵가루가 안 입혀지면 아이스크림이 녹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영상들을 저희가 많이 봐서 압축을 좀 응축을 시켜줘요, 손으로. 아, 아이스크림 튀김 이거 TV에서만 봤지 이거 내가 해먹으려니까. 저 지금 어느 정도 빵이 흩어지지 않게 자리를 잘 잡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튀김 반죽에다 풍덩 잘 묻혀주고 골고루 잘 스며들게 묻혀주고 빵이 부서져. 큰일 났다. 저 빵이 부서지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만든 반죽을 그대로 망에다가 올리고 자 들어갑니다. 갑니다. 됐어. 된 것 같은데. 자, 보이세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지금 튀겨졌어요. 기름도 일단 털고 고온에서 빡세게 조금만 빡 튀겨야 된답니다.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손으로 만지면 뜨거운 것 같은데? 차가워요. 아 뜨거워. 뭐야 이거 씨. 뭐야? 일단 겉에는 살짝 튀겨졌는데 모양이 이래요. 이래선 튀김이 아닌데? 바삭하지도 않아. 자, 1차 실패. 2차 가겠습니다. 2차 도전입니다. 2차 도전 갑시다. 이번에는 좀 세게 꽉 뭉쳤어요. 자, 꽉 뭉쳤고 튀김옷을 적당히 잘 발라주고 집게로 잘 집어서
튀김기에 꼬림.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건져줘야겠죠? 자, 한번 뒤집어주고. 오! 이제 그럴싸해. 지금 꼭 그럴싸해. 그럴싸해.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접시에. 접시에 딱 담으면 오, 튀겨졌어요. 진짜 아이스크림이 튀겨졌어. 아이스크림 튀겨졌고 튀겨졌고 오! 겉에 바삭바삭해. 오! 이제 먹어볼게요. 이거 되게 손에 뜨겁긴 한데. 아, 뜨거. 오! 맨! 봐요. 아이스크림이 안 녹았어요, 안에. 그 겉에 튀김옷은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오! 새롭네요, 이게. 겉에는 뜨겁고, 안에는 차가워서, 이게 차가운 음식이 뜨거운 음식이 분간을 못하겠어. 바삭바삭해서 맛있네. 자, 여러분. 이번엔. 두 개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자신감도 싹 붙었고, 이게 너무 쫄아가지고 너무 금방 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 쫄면 안 돼. 사람은 남자가 까오가 있지.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담가 놓고 충분히 기다리면 돼요. 충분히 기다리면.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쉽게 녹지 않아, 아이스크림은. 2차 도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개 한꺼번에 갑니다. 아니?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점장님 옆에 계시거든요. 네, 점장님 만들어 드리려고. 네. 그래서 충분히 비켜 줘야 됩니다. 겉에가 익을 때까지. 겉에가 다 익을 때까지. 또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됐고. 자, 꺼냅니다 이제. 자, 튀겨진 거 보이시죠? 아이스크림 튀김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잘 나오나? 네, 같이 오신 분 누구 되시죠? 일로와. 네. 네, 저희 점장님 아시는 분께서. 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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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어요. 어때요? 겉에 좀 바삭해요? 오. 어, 뭐지 이거? 이 바삭바삭 소리. 오,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리얼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TV에서 보고 이거를 해먹어볼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녹을 거 뻔하니까. 그리고 해먹어도 녹아. 온도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아, 역시 치킨집이라 되네요. 감사합니다, 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봬요. 저는 술 마시라. 긴장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튀김의 성공 요인을 알아냈어요. 뭐였냐면 아이스크림 그대로 까서 신속하게 빵가루에 묻히는 거예요. 빵가루에 묻히는데 이거를 그냥 묻히면 안 돼요. 묻히면서 그 송편 만들듯이 꾹꾹 눌러줘야 돼요. 꾹꾹, 엄청 꾹꾹. 여러분도 집에서는 좀 힘들 거예요. 기름 온도만 맞추실 수 있으면 집에서도 되는데 이게 가정집에서는 아무래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냉동실에 딱 넣으셨다가 다음에 이제 동네 치킨집에 가갖고 이거 좀 튀겨주세요 하면은 야! 개 죽는 소문을 만나게 하라! 욕먹고 올 거예요. 하지만 저희 치킨집 오시면은 네, 튀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포인트. 이렇게 해서 꽉꽉 눌러줘야 돼요. 손으로 꽉. 진짜 세게. 렛츠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달콤한 그대 아이스크림. 아, 케이크 아니지? 튀김. 이걸 또 뒤집어줘야 돼요. 튀기면서 이게 쫄아서 바로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튀겨주셔야 돼요. 예의상. 네, 그래서 요 정도 튀겼으면 됐습니다. 그래도 한 15초, 20초 정도 튀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겉에는 고온에서 튀겼기 때문에 이렇게 붙게 돼요. 아이스크림 튀김. 아이스크림 튀김을 칼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따란. 아이스크림 튀김. 아이스크림이 전혀 녹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아우 뜨거워. 겉에는 근데 뜨거워. 이거 신기하다, 근데. 빵이 아무래도 네,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리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바삭한지. 다시 갑니다. 자, 겉에 노릇노릇 바삭바삭 아주 잘 튀겨졌습니다. 와.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치킨집에서 아이스크림을 튀겨 먹어봤습니다. 제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좀 튀겨보고 싶은 거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만 이거 좀 튀겨주세요 하면은 제가 한번 싹 한번 튀겨서 그런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킨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스크림을 튀겼는데 내가 튀겨진 것 같아. 지금 땀나는 거 봐. 내가 기름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JJ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